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희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밝은 웃음을 담당하는 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 복음 광고를 봤어요. 근데 과거와 달리 이제 복음 광고도 굉장히 다양한 느낌이 들어요. 아, 딱 보면 아 예수님이네 뭐 전달하네 하는 것처럼 사진, 그림, 뭐 카툰 이런 게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도 이런 보조 도구들을 좀 효과적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도 학생들 인솔하셔서 이 노방 전도도 하고 전도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보조 도구 이런 거 좀 활용을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예, 저는 그 사용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좀 활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제 매주 전도할 때 그 대학로나 어린이 대학원을 가거든요. 그럴 때 그 피켓으로 그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그걸 적은 다음에 높이 들고 아름다운 찬양을 한 시간 계속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피켓을 소리를 내지 않고 피켓을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엔 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요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또 더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이렇게 충분히 관계 형성, 래퍼를 잘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아, 이 사람 말이라면 믿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할 때 좀 더 더 그 영혼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삶으로 증거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멘토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의 선교 공부 모임 BBB에서 평신도 직장 선교를 하고 있는 직장 선교사 박정문입니다. 최근에 전도 통계를 이렇게 봤는데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비율이 스스로 나오는 게 한 15%, 전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한 85%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전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에서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방 전도, 또 하나는 관계 전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노방전도하고 관계전도 중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희박할 것 같은데요.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네.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노방전도가 4%밖에 안 되고요. 네. 관계전도가 96%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전도의 포커스를 둬야 되냐? 관계전도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이제 띠두르고 뭐 이렇게 나가서 하고 뭐 이렇게 전도지 졸리고 이걸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그러니까 관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삶으로 증가하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를 뭐라 그러죠? 이제 개독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는 게 저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되게 마음이 아픈데 저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전도하려 그러면 너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울산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하러 거제도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느 한 무리 아이들이 어떤 아저씨한테 되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아저씨가 아이들을 혼낼 뿐만 아니라 욕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너희가 뭔데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어른이고 이제 교사니까 아니 선생님 안 믿으시려면 안 믿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조그만 애들한테 욕까지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 나는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싫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교회 장로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학을 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이들한테도 사실 제가 어른으로서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강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약 7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르신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한테도 이제 아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를 얼마나 또 욕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그러시니까 약간 이제 제 마음에 약간 이제 분노도 약간 나기도 하고 저희가 잘못한 건 알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할아버지 영혼이지 않겠냐.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맨날 불평불만 하시다가 정말 이러다가 지옥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약간 이제 도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내가 미국에 산다. 그러니까 LA에 사는데 자기가 이제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서 자기 동생한테 이제 어머니를 잘 부양해달라고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되게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시고 되게 이제 잘 살기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근데 믿음도 되게 좋고. 근데 이렇게 봤더니 교회에다가는 엄청나게 큰 헌금을 한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는 단돈 10만 원 난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주일날이면 부부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하느냐고 도대체 집에 있는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는지 어쩐지 그런 것도 안 챙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도대체 하나님은 잘 섭니다고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는 게 과연 기독교냐. 그렇다면 난 기독교 싫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싫어하는 것은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다. 그래서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에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직장에서 전도를 해보려고 우리 직원을 이렇게 딱 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3M이 되게 중요한다고 하더라. 하나는 메이트, 그러니까 결혼 동반자,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 사람을 누굴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고 인생의 이제 메스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냐. 세 번째 미션, 그다음에 뭘 위해서 살 거냐 되게 중요한데 오늘 난 너에게 마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네 인생의 주인을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너무 좋은데 예수님 믿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권했어요. 근데 이 직원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되게 좋거든요. 저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아주 좋은 마음으로 영접할 거라고 딱 생각했는데 아, 사실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형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형이 소위 이제 되게 좋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대학교를. 그러고 나서 직장 생활도 잘하는 것 같더니 한 3, 4년 다니더니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집에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자기 방에 갇혀가지고 성경만 있는다는 거야. 성경만.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부모님 마음도 너무 속상하고 자기도 동생으로서 도대체 맞이인 형이 저렇게 사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안 열려지더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정말 잘 살지 않으면 이게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잘 하려면 되게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강사인데요. 거기서 나온 개념 중에 되게 좋은 개념이 감정은행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이제 저희가 잔고로 계좌를 트잖아요. 거기다 이제 돈을 집어넣으면 이제 은행 잔고가 쫙 올라가고 돈을 인출하면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감정은행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되게 내가 성실하게 잘하고 또 정직하고 근면하게 잘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되게 감정은행 계좌 좋은 거죠. 이렇게. 근데 또 한편 그 사람한테 되게 약속 이행을 잘 안 하고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했다고 또 사과하지도 않고 맨날 거짓말 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은행 계좌가 마이너스로 쭉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점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참 좋은 마음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10점.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손가락질하고 막 그럴 거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점. 그래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꼭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과연 아버지는 나에게 몇 점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어머니는 나에게 몇 점 줄까? 근데 뭐 아까 말한 형이나 뭐 이렇게 또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직장 상사는 나에게 직장 동료는 나에게, 직장 부하는 나에게 몇 점을 줄까? 이런 점수를 매겨보면 아 내가 정말 플러스가 돼야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이 전달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야, 너 좀 앉아봐라. 그래, 좋은 얘기다. 그런데 너 할머니가 옆에 계신데 너 언제 한번 일찍 들어와서
할머니 어깨에 주물러준 적 있냐? 너 엄마가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동생 도시락 두 개 싸느냐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엄마 대신 일어나서 반찬 준비해서 도시락 싸준 적 있냐고. 그 말 들으니까 자매가 뒤통수 딱 맞은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제 가족들보다도 딴 데로 많이 시간이 이제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에 그 다음날부터 무조건 칼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할머니 주물러드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그 다음날도 할머니 주물러드리고 또 도시락 싸고 그래서 3일을 계속했대요. 그러더니 3일 딱 끝나갔더니 아버님이 부르시대. 얘 좀 일로 와봐라. 여기 좀 앉아라. 그만해라. 교회 가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감정하는 계좌가 마이너스로 있다가 아 얘가 잘 몰랐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얘가 정말 착한 애긴 착한 애지.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흡족해지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저희 몸에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간호사셨거든요. 좀 늦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근데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남편을 예수 믿게 할까 그게 막 고민스러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이 자기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야. 예를 들어 집안이 조금만 어질러 있어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돼?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게 막 이렇게 꾸지람하고 막 갈군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예수 믿게 할까 막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우리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송구영신 예배를 딱 갔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남편한테 절대 순종해라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가서 여보 내가 당신 말에 절대 순종할게 그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정말이지? 딱 그랬는데 주일날에 딱 돌아왔는데 남편이 그런 거지. 야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 안 했으면 내 대화가 안 됩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면서까지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자기는 이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이게 뭐냐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막 입이 대빨 나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났어요.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편이 여보 또 놀러 가야지 또 간 거예요. 또 순종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세 번째 주 딱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딱 기대를 했는데 남편이 여보 교회 가자. 딱 두 주 순종했더니 8년 동안 기도한 남편이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은 맨날 일요일 날 부부 동반 놀러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자기 아내는 맨날 교회에 뺏겨가지고 자기 혼자 못 가는 거지 이렇게. 그게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두 주 동안이나 교회를 안 가면서까지 자기 말을 인정해주고 따라와줬다 이런 거지. 이 여자에게 있어서 교회를 안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남편은 아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자기 마음을 이해해줘서 따라와 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교회 가자 이랬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 스토리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따라가더래요. 월, 화, 수, 목까지 왔는데 이 아내가 이제 간호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대 근무가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가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나 못 간다 이제. 그래서 남편도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혼자 일어나서 가더래요. 아멘. 그러더니 더 놀라운 일은 이제 얼마 좀 있다가 이제 1일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참석하기로 해서 갔는데 아내는 이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봐요. 뭐 이렇게 간호사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고 띵해가지고 도저히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에이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교회 가야지. 그리고 딱 가가지고 집회실에 있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대. 자기 남편이 저기 보니까요 드럼 치고 있더래요. 평상시 이제 드럼도 잘 치는데 그 이후로 남편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자기만 보면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기도 안 해도 돼? 기도해야지 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들을 우리가 좀 보면 아 이게 정말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수를 전해도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제 직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는 게 다 노출되는 곳이잖아요. 저 사람이 화날 때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게 자기 책임을 져야 될 때 그 책임을 지는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남한테 전가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받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곳이 직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난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근데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가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의 공동체도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제대로 잘 살면 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거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럴 때 정말 아 예수 만나봐. 예수님 너무 좋아.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과 삶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아마 이 시대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대하시는 일일 거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직장에서 네. 영업관리 본부장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굉장히 바쁘신 일이 틀림이 없는데요. 네. 그 와중에서도 직장인 성경 모임 BBB 네. 그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시고 계신단 네. 말이에요. 그걸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모임인지 궁금해집니다. 아, 어떤 건가요? 네, 네. BBB는 우리가 평신도 직장 선교를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진 모임인데요.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단순하게 이제 어떤 곳으로 여기느냐,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곳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직장에 파송했다. 그래서 직장은 우리의 선교지다. 그런 네.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네. 그 속에서 당연히 일도 해야 되죠. 일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고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직장에 있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직장마다 이제 보안이 점점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데 그 안에 있는 매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같은 동료니까 일하는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도 잘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예수를 잘 전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린 그리스도인이 참 많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양육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장 있으면 뭐 요즘 뭐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양육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좀 무장도 좀 시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좀 돼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단체인데요. 네. 199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25년이라는 그러네요. 시간이 흘렀네요. 오래됐네요. 네네. 그러니까 최봉호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제 산업은행에 계실 때부터 네. 계속 전도로 막 하시면서 사람들을 막 양육을 이렇게 하셨어요. 막 외환은행, 한일은행 막 이렇게 연수원을 찾아다니면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어떤 때 막 담치기 해가지고 들어가서 자는 사람 막 깨워가지고 성형 공부하고 다시 또 직장에서 일하시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야 이걸 한번 우리가 평신도 직장 선교라는 걸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로 보내셨는데 요즘 일터 사역이 좀 되게 커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관념을 벌써 25년 전부터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정말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족속이 사실 우리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 직장인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선교라는 게 해외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선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직장인 모임도 이제 주부 모임도 요즘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전국의 모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80여 개가 넘고요. 한 2천여 명 넘는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이제 성역 공부 이렇게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훈련도 이렇게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BBB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BB가 다른 평신도 선교 모임과 좀 다른 점이 있던데요. 네. 그 각자 직장에서 해야 하는 사역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을 저희 이제 순장님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직장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걸 이제 크게 얘기해 보면 전도하고 양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어떤 모임도 다 열심히 잘 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으로 전도하자.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사실 낳기만 해놓고 키워야지 잘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키우는 일을 하자. 그게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저희 순장님들은 다 맨투맨이라고 연결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대1로 이렇게 다 만나서 직장이 시작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도 한 5시 40분에 만나서 하는 형제가 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같이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암송도 같이 하고 삶도 점검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들을 자기 사역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기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월요일 날 저녁 때 주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더들 순장 모임이 목요일 날 저녁 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투맨이 또 이렇게 새벽에 있든지 저녁에 있든지,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이 꽉 차 있는 그렇게 좀 살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그 성경 공부 모임 하면 이제 그 전에 직장에서 신우회, 네, 뭐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데.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신우회라는 이미지하고 네. 이 BBB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신우회 참 귀하죠. 직장 네. 안에서 사실 일터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그 속에서 찬양을 하고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게 참 귀한데 또 한편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해보고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예배로 끝나는 것 같은 그냥 주일날 한번 드렸던 예배를 직장이라는 곳에 와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것. 스스로 끝나고 그냥 자기 의무는 다 한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약간 좀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한 번 더 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 옆에 있는 너 직장에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아, 선교적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BBB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전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CC에서 옛날에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저희도 이제 11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직장인들이 그 훈련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삶에 대한 정말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암송하는 것, 기도하는 걸 다 점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형리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사형리 훈련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거 가지고 사형리를 하는데 이제 11주 과정 중에서 저희가 32명을 전도해야지만 수료가 됩니다.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그냥 강의 듣고 이렇게 숙제 내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이제 네, 32명을 전도를 해야 수료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근데 그중에서도 아까 관계전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전도를 또 8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가족들 전도해야 되죠. 직장 동료 해야 되죠. 평상시 한 번도 복음을 접근 안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 중에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평생 이제 모태신앙으로 잘 살아오셨는데 그분과 이제 제가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개인전도를 못 해봤다. 근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못 하시다가 저랑 이제 사형리 공부도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럼 내가 이번 주에 가가지고 꼭 내가 직장에서 전도하고 오겠다고. 그럼 이제 일주일 딱 지나잖아. 그럼 전도하셨습니까? 아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모임 끝나면 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 이번에 또 하겠다고. 근데 연속 2주 동안 실패하셨더니 세 번째 주 딱 돌아오셨는데 내가 2명 전도했다. 와. 평생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전해본 적이 없는 그분이 2명의 복음을 전하고 오시더니 완전히 막 환해지셔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잘 지내시는지 정말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 이렇게 생각이. 그 직장에서도 전도를 계속 생활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만 또 8명, 32명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셨나요? 전도하신 네. 분들 중에. 아, 이제 뭐 직장의 동료들도 이렇게 전도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거래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외부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어떤 분하고 이제 거래 관계를 이렇게 해서 알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현대 출신이시고 저는 네. 이제 SK 출신이고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기업 문화가 되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분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복음을 전해 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아, 술 한잔 하자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타협을 한 게 밥은 먹고 만났고, 그래서 그러면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로, 왜냐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속 주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가려고 막 이제 사형리니 뭐 이렇게 뭐 전도지 뭐 다 준비를 다 무기를 갖추고, 오늘은 내가 꼭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딱 갔는데, 그분이 앉자마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테레비를 보고 있고 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까만 기운이 오더니 자기를 이제 막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보, 그러니까 아내 보고 여보 여보 그러는데 자기 아이폰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버팅겼대요. 조금 있더니 까만 기운이 또 왔는데 자기를 막 더 세게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기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이때 못 깨어나면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필사적으로 견뎠더니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본 거지.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날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아니 언제 당신이 나를 불렀냐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돌연사라든지 심장마비나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형분 그때부터 야 이게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게 있는 거구나. 영의 세계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인생이 이제 깊은 고민 속으로 빠져간 거예요. 이제 협력업체 사장님이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 내가 되게 평안하고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도 겪고 또 이제 지나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모르는 공허함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만난 그날 아침에 아내랑 같이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얘기했대요. 여보 저 태양이 뭘 태운다는데 저 태우는 게 다 떨어지면 태양이 꺼질 거 아니냐. 태양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기가 고민했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태양이 꺼질까 봐 고민해 본 적 없으시죠? 저는 인생에서 그만큼 깊이 고민하는 분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잘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사형립도 시작해서 백지전도법 해가지고 뭐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풀리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와. 한 3시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밤 12시 반쯤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제 손을 갑자기 딱 잡고 박 부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진땀이 난대요. 아니 그래서 계속 떠든 건 나였고 자기는 그냥 듣기만 하고 9월 중순쯤 되고 에어컨이 돌고 있고 선풍기가 도는데 덥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땀이 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믿어진다. 그분이 평생 무신론자였거든요. 자기랑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오늘 이 얘기가 다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진대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담배 한 대 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다. 사장님 우리 구원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구원 어떻게 받는 거냐. 그래서 손 좀 내밀어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래서 저희가 술집에서 손잡고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아멘. 와. 근데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막 내가 사실 더 감격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감격스럽기보다 그분이 스스로 막 내가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따라 했잖아요. 그걸 자기가 고백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오늘 있기까지 영향을 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신론 혼자 예수님 믿었는데 섬으로 도망가가지고 신앙을 지키셨던 거예요. 아, 그러셨어.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 열매도 없이 돌아가신 거지. 근데 이제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그 아들이 오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친구가 있어. 둘도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만 보면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하는데 됐어, 고마해. 뭐 그러면서도 성격이 너무 반대인데 매년 여름 만나면 둘이 가족들이 맨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래. 왜? 너 평생 예수 믿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야, 내가 가장 친한 너 친구 하나 전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 믿었으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야 됐어 다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1시가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전화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 이제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아, 괜찮다고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걸 못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경험상 해보면서 확신이 하나 든 게 있어. 사실 태양이 꺼질 만큼 고민한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인생의 고민 끝에 복음을 우리가 그냥 너무 얕게 전하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 이 정도 하니까 그냥 안 하는데 정말 복음을 깊이 있게 전달하면 이 사람이 여기 끝이 딱 맞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너무 쉽게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덜커덕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 예수가 진리구나.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던 아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참 아주 그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요. 정말 그 비즈니스맨 중에 그 존경받는 그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하신 말씀이 네. 그분 말씀 표현이 그대로 My work is my ministry. 네. 내 일터가 바로 내 사역이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 자체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께 그 사역을 맡기신 거나 같은 게 네, 아니겠어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매달 한 번씩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서 그 직장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좀 해보면 약간 거부감들도 있는 사람들도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위에 사람이 이제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강제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거부감이 더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믿는 사람끼리 예배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그냥 오픈해 놓고 네. 올 수 있는 사람은 와도 좋다. 근데 안 와도 내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뭐 이러면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속으로 정말 내가 왜 와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픈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아버지 때는 강제로 했대요. 강제로 다 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대로 이제 물려받으면서는 나는 강제로 하지 않겠다. 그냥 오픈해서. 근데 그분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시부터 10시. 그래서 사실 안 와도 되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뭐 인터넷 보고 담배 피고 있고 되는데 제가 갔더니 다 온 거예요, 다.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귀하다. 직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고 교회 가라. 그럼 안 가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직장 안에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복음적 관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수가 누구신지 그것만이라도 예배 시간에 제발 잘 전달돼서 정말 예수가 내 인생에 모든 걸 다 맡겨도 될 만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그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수천 번의 예배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직장 안에서 이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요즘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요즘은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아요.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서 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할까 봐 실수할까 봐 일부러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이 직장 안에서 이제 예수의 그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네.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참 궁금해요. 네.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직장 안에서 요즘 생존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예수 믿는다고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특히 내 상사가 네네.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사탄은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사탄은 뭐라 그럴까. 사탄은 야 너 말하지 마. 너 여기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너 잘못하면 너 잘려. 이렇게 해서 이제 두려움의 영을 확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로 한번 살아봐라. 만만치 않은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직장 안에서 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직장에 보내셨을까? 이 직장에서 단순하게 돈을 벌자고 사회적 성공하자고 보내셨을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권하기를 원해서 보내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에 어떤 분이 저희 모임에서 어떤 한 형제가 이제 강의를 하나 했어요. 그러더니 아, 인생을 3S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S요? 3S. S의 첫 번째는 서바이벌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석세스예요. 또 하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꿈꾸잖아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올라가고 권력을 갖고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세 번째 3S 중에 세 번째는 시그니피컨스. 의미 있는 삶.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크리스천. 하나님의 의미를 따라서 나를 왜 직장에 보내셨을까? 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늘 묻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명에 맞춰서 살 때 아,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알게 될 수 있다면 이 직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귀한 선교지구나. 그렇게 살면서 늘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제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되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어떤 거는 우리가 용납해서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떤 거는 야, 이게 내가 용납하면 되는 건가? 크리스찬적 양심을 가지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일들이 접할 때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수용도 하고 용납도 하면서 잘 어울려서 지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딱 벽을 하고 살면 그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되지만 또 어느 영역은 신앙적 관점에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또 신사참배 문제도 그렇고 일정 영역이 딱 되어지면 아 내가 이것은 잘못하다 죽겠다 싶으면 죽음을 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말 단호한 태도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방성기 목사님이 어디서 세미나 할 때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물에다가 이제 컵에다 이제 물을 딱 붓고 이제 물을 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안에 있는 물 중에 대장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균 당연히 먹었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너 대장균 먹었네? 그래 너 대장균 먹었지? 여기 대장균만 쫙 넣어가지고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그러면 나 대장균 먹었으니까 먹어도 되겠네 하고 먹냐 이거죠. 왜냐하면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히 대장균이 없는 세상에 살 수가 없다.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잘 분별하되 그러나 어떤 영역은 이게 대장균만으로 채워진 것인지를 잘 봐야 된다. 근데 그것도 먹어버리면 죽는 거니까 그럴 때는 결단하고 비록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참 있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어떤 때는 직장에서 잘려나갈 수도 있고 삶의 터전이 없어질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일정 영역은 우리가 또 받아들이지만 일정 영역에 만약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면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좀 활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파워풀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공동체인 이제 BBB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BBB는 정말 요즘은 다 이제 정단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 가까운 곳에 모임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딱 이제 BBB랑만 쳐도 요즘 뭐 BBB 치면 딱 이상한 것도 나오지만 BBB.5R.KR 거기 가셔가지고 직장의 성역 공모임 이렇게 하면 자기 직장에서 가까운 곳 그래서 지역 모임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다 이제 80여 개 넘게가 다 전국에 있으니까 거기 보면 다 전화번호가 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순자님한테 해서 저 BBB 하고 싶습니다. 전화하시면 그냥 뭐 맞춤 서비스로 찾아가가지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BB 멤버가 되어줘서 저도 이번에 이걸 통해서 정말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직장 안에서 좀 너무 힘들데 정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곳이 BBB 충분히 저희가 이제 하루 훈련된 순자님들이 한 800명 이상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 어떤 거를 다 해도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셔가지고 오시면 그래서 성역 공부도 같이 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제자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저처럼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예수 만나서 뭐의 인생이다 이게 직장이 어렵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마지막으로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전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21세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 주저함 없이 바로 그냥 딱 답을 하시는데 가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 이제는 말로는 안 된다.
옛날에는 다 말로 다 되는 시대인데 이제는 말은 더 이상 영향이 없는 세대고 실제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 거룩한 제사로이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서도 드려지지만 정말 더 중요한 예배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여기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대로 이제 저도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네. 정말 저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태도나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게 가시적으로 남에게 보여야지 이게 선교가 되겠구나 네. 하면서 아주 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여전히 잘 살고 계셨는데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 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누구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네. 조금씩은 다 받고 있는데요. 그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분은 아 그냥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막 주말 내내 TV에만 매달려서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해소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원장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것도 사실 생산적이지 않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것도 전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지나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중독으로 나타나잖아요. 술 중독, 담배 중독. 그런데 우선 그걸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 몸에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에 신체 반응을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럼 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중에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해서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평소보다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의 양이 많아져요. 그래야지 빨리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위급할 때 평소에는 할 수 없던 큰 일을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또 보호를 해주고 몸에 수분이나 이런 걸 많이 축적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요는 그 스트레스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은 항상 화재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문제죠. 스트레스가 문제라기보다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에 해당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화재가 아닌데도 화재 반응을 일으키면 몸이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스트레스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권유하는 것들이 많죠. 그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가 최고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외에 무슨 신체적으로 뭐 호흡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좋은 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스트레스 받고 뭐 술 먹고 아주 취한다. 그런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도 규칙적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주신 좋은 음식들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가 생기고요. 뭐 그다음에 의사나 어떤 여러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보조제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해소법도 참 중요하지만 네.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게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주위에 보면은 이 스트레스의 정도가 이 상황이 막 힘든 정도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성격 탓도 있겠죠? 아, 그럼요. 그 뭐 스트레스라는 거를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얘기하고 몇 년 얘기해도 끝이 없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에 우리가 짓눌리기에는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비춰주신 빛이 너무 큰데 자꾸 어두운 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생각을 하기에 복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짓눌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유익합니다. 그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잘못 오해하면 항상 화재 상황으로 잘못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응급상태가 되면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 스트레스라는 거를 멀리 보라는 말이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는 건데 거기에 빠져들면은 그 인식의 차이 때문에 특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쓴 뿌리가 있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는 뿌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잠깐 편안한 것 같지만 그 쓴 뿌리가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쓴 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그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스트레스 앞에서 강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삶으로 증거하라는 주제로 박중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비칠 때 선교가 너무나 쉽고 즐겁고 기쁘고 또 선교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일단 우리 방송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꼭 BBB로 연락을 네. 하셔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안에서에서는 직장 안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와서 어떤 분들은 헬스를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서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되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저희가 유념할 게 예를 들어서 명동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과민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제가 한번 정말 여쭤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도 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게 효과가 되겠냐고. 근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느 순간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느 한 방법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생활에서 저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느헤미야서를 꼭 보시면 네.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 안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잘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진수성찬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울 수 있죠. 포로로 잡혀와서 만약에 이 왕의 진성찬을 거부하면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직장 생활이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바로 잃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잠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육체의 삶은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의 삶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잖아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전부십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에서 설사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저는 이끈다고 그걸 아멘. 확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협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김현정 자매 직장 생활하면서 네.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느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이렇게 숨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떳떳한 베스트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잃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그 시작을 제가 용기 내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베스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이제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BBB도 긍정적으로 저도 네 가입하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린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이런 BBB와 같은 좋은 훌륭한 분들과 연관을 시켜드려가지고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